우리 엄마를 봤을 때, 뭐, 봤을 때, 배운 학식도 높고, 네. 나름대로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름대로 전문직으로 있어야 되는, 쉽게 말해서 누구를 가르친다든가, 교수가 됐든가, 아니면 교사가 됐든가, 하다못해 학원 강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 엄마야거든. 네. 맞음 맞다 틀림 그리고 다 알아. 제가 좀 배울 만큼 좀 배웠고 응.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그쵸 그쵸. 있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조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 네. 근데 단 하나 걱정이 있다. 자손으로 인해서 걱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 맞아요. 제가 진짜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그리고 자식이 없지도 않고 응.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만 좀 잘해주면 응. 제가 좀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식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근데 엄마가 굿안 했다 소리도 안 나와. 어떻게 하셨어? 제가 창피한데 남들 얘기 들어가서 응. 창피하긴 한데 제가 구술 좀 했거든요. 그쵸, 딸 때문에 구술을 했지? 딸 맞죠? 예, 딱 맞아요. 그래서 구술하면 좀 나아진다 했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고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얘가 점점. 자, 이제 내가 말을 할게요. 네. 있잖아. 엄마 아빠로 봤을 때는 걱정 근심이 없어. 응? 근데 딸을 보자 하니 지금 뭐 20대 정도 됐겠네요. 그쵸? 뭐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15, 16 들어서면서부터 애가 바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응? 그때부터 아이 자체가 조금 조금씩 이상한 길로, 머리는 굉장히 좋아. 네, 좋아요. 머리는 저 닮아서 좋더라고요.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았어. 근데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15, 16부터 아이가 이상한 길이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낸 성의 눈을 뜬다든가. 눈을 뜨고 조금 안 좋은 친구,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근심 걱정을 끓이다가 원래는 이런 쪽으로 안 믿는 양반인데 속는 셈 치고 한번 갔다가 사단이 나서 구술하긴 했는데 아이가 하나도 지금 변화가 된게 없다. 여전하다.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5부터 어떤 아이가 바람이 들었다 얘기했잖아. 물어볼게요. 아이 나이 13살에 집안으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한분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한량이었죠? 맞아요. 응? 왜냐면 10대. 그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지. 어쨌든 핏줄이야. 그치? 그 아버지가 본인한테는 작은 아버지지만 이 아이한테는 할아버지죠. 작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어쨌든 한량으로 이렇게 살아가신 양반이고, 또 보시면 그분이 돌아가셔 바로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2년, 3년 타작 맞이를 할 때쯤 돼서 이 아이가 바람이 들면서부터 자꾸 여자애인데 남자애 맛을 알게 되고 공부 쪽보다는 이성 쪽에 눈을 뜨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정확히 나이를 모르겠지만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성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서부터 그게 더 심해졌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거예요. 남자친구를 또 사귀더라고요. 얘가 또 얼굴도 좀 예쁘장하게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머리 되게 좋다고 했잖아. 근데 머리 좋은 데가 가운데 머리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어? 이성의 눈을 뜨고 다니니까 뭐야? 내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쪽 일을 하려고 하고, 응? 응? 얼굴 이쁜 거 안다고, 머리 좋은 거 안다고, 응?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나 아빠의 사주를 굉장히 많이 닮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던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상한 엉망기로 예를 들어서 뭐 교사가 아니라 뭐 예를 딴따라든가 뭐 이런 옛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예체능계로 간다거나 그런 기질이 없는데 지 혼자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중구난방 이렇게 하고 미친년 날뛰듯이 그러고 있거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구술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그런 제목을 제대로 알아서 구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부술 하라 해서 아이가 잘 된다 하니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금액도 엄청 많이 컸거든요. 그래요. 엄청 컸겠지. 있는 집안 사람인데 물어야지.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빙의 아닌 빙의처럼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 작은 할아버지가 어쨌든 한량으로 사셨던 할아버지. 잘 생각을 해봐요. 그 할아버지 하는 양을 똑같이 하고 있을 거야. 하고 있을 거야. 그 할아버지도 미안한데 이 여자 저 여자 마다하지 않고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바람과 같이 구름과 같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딸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때 상문을 끼면서부터 이 아이가 바람이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작은 할아버지 그 한량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계속 상문이 들었을 거예요. 19살쯤 고등학교 때 누군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20살부터 애가 더 심해졌을 거고 그래서 이 아이 자체 타고난 사주팔자가 조상을 굉장히 많이 타고나는 아이 타는 아이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엄마가 여태까지 몰랐으니까 못한 거고 전혀 몰랐어요. 얘가 좀 미쳤나 또라이인가 했는데 이런 돌연변이가 왜 나왔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원인 첫째 조상 어떤 그런 상문 탄 부분을 해결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 아이가 영특한 머리를 다시 제대로 공부도 중간에 놨을 거야. 공부도 다시 시작한다 소리 나올 거고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옳고 바른 이성 바른 남자를 만나서 만나기 시작할 거야. 아직은 조금 뭐가 씌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네네네. 전에 했던 게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하긴 했으니까 그나마 딸이 몸이라도 안 다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옳게 맥을 잡자고 하면 그런 어른들을 잘 상문지기 받는 아이들을 좀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상문을 걷어내고 또 그 아이 성씨편에 뭐 김씨인지 박씨인지 모르겠지만 성씨편에 그 어른들 조상 어른들을 좀 잘 닦아드리면 괜찮아.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23이요. 23, 24, 25을 잘 넘기고 나면 이 아이가 공부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잘 해서 갈 수 있다. 아 제발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면 딸 하나라고 했잖아. 네, 네. 딸 하나인데 얼마나 귀한 딸이야. 남부러울 거 없고 할 게 없잖아. 네, 네, 네. 솔직히 엄마 아빠를 봤을 때 네, 네, 네. 남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지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아빠는 아빠대로 고집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엄마 혼자 지금 해결책을 찾고자 여기저기 원래는 저만 보는 양반이네. 네 맞아요. 찾아 헤매다. 아, 네. 어쨌든 하고 나면 괜찮겠지. 그 기대로 그쵸. 했지만 그래도 몸이라도 성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조리를 잡아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뭐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이런 거는 전혀 몰라가지고 제가 좀 엄한 데다가 좀 하기는 했는데 하라고 해서 하기는 맞아요. 완전히 잘못됐다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옳게 맥을 잡아서 명의도 진맥을 잘해야 명의인 것처럼 조금 맥을 조금 잘못 짚은 게 조금 판단 미스긴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게 아예 잘못된 것 같진 않지만 다시 맥을 짚어서 다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네, 정말 위안이 많이 됐네요. 조금 한번 다시 상의를 해서 네네. 이렇게 아이 데리고 오셔서 상담을 네, 한번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